들어오나 들어오나. 안녕하세요. 안녕. 오늘은 휴대폰을 이렇게 켜봤는데 스케줄 어제 안 켜고 오늘 했네. 어제 킬려 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었어. 오늘 무슨 스케줄이야 말해줄 수 없어. 계속 하고 있겠지 뭐를. 이걸 말하면은 재미가 없어요. 제가 매번 나방에서 얘기했듯이 조금의 스포와 조금의 그런 내용은 정말 재밌지만 드라마도 그렇잖아요. 결말 알고 보면 재미없는 것처럼. 그냥 오늘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만 하려고 켰어요. 5분 10분. 나 스포 먼저 보고 하는 스타일이야. 왜 스포를 먼저 봐? 오늘 알려준다며 기다렸는데 난 알려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항상 안 되는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. 죄송해요. 다음에 더 큰 걸 내가 가져올게 차라리. 오늘 진짜 짧게밖에 못해. 진짜 짧게. 그냥 생각나서 잠깐 짬 나서 켜봤어요. 한국은 밤인가요? 네, 지금 밤은 아니고 저녁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라이브 언제 하실 거예요? 지금요, 지금. 다들 저녁 시간인데 저녁을 드셨는지. 지금 뭐해? 라방 켜고 있어. 라방 켜고 있죠. 다음에 제대로 시간 날 때 한번 내가 라방을 제대로 해줄게. 그냥 잠깐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켰었어요. 요즘 근황. 요즘 운동 다시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급진살이라고 하죠. 급진살을 좀 많이 뺐습니다. 어제 더쇼를 위한 것도 있고 앞으로의 활동과 연관이 있겠죠. 이제 슬슬 그냥 깜짝 라방이었고 내가 최대한 한 또 다음 주 더 쇼 끝나고 내가 그날 무조건 라방 킬게. 오늘은 그냥 어제도 내가 킬려고 했었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위안해 가지고 오늘 잠깐 왔으니까 내일 또 봐요. 내일 아니구나. 다음 주. 가볼게요. 아 맞아, 나 DSLR로 카메라 어제 처음 찍었는데 그 사진 너무 잘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 고르는 중이야. 이것도 스포라면 스포죠. 안녕. 진짜 오늘 진짜 내 역대 라방 중에 가장 빨리 끝내는 것 같긴 하다. 메이저님도 동의하시는 웃음이에요.